오케이, 백민주. 오늘 단어죠? 왜 엉뚱한 거를 공부하게 되었나요? 응? 왜 엉뚱한 거 공부하게 되었나요? 하나, 응. 따라다니면 똥 닦아줘야 돼요? 응? 몇 학년? 6학년인데 지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냐. 자, 시작하겠습니다.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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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년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One year. 2년 하고 싶으면? Year. 이거 해야지. 이거 왜 붙이죠? 단수형, 복수형. 됐습니까? 그럼? Famous. Famous. Famous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쓰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오케이,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 Okay, famous singer 한 번 뜻이에요. 어떤 뒤에 이름씨, 것. 이름씨면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하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어떻다 만들고요. Okay, 계속해서. Practiced. Practiced. Okay, 그래서 뭐랑 뭐가 합쳐진 겁니다. Okay. Did가 가벼워요? Practice가 가벼워요? 뭐가 왔다 갔다 날라다닙니까? 모릅니까? 그럼? A lot of. A lot of. 무슨 시예요? 오케이. 얘는 앞에 비동사 써서 쓰는 일은 없고요. 뒤에 항상 뭘 넣는데 개수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케이. 선생님 지금 틀린 거 썼는데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많다고 해놓고 됐습니까? 하나를 쓰면 안 되겠죠. 하지만 셀 수 없는 것, 설 수 없는 명사라는 게, 셀 수 없는 이름씨는 복수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이 뭐예요? Bread, 쌀은? 얘들은 셀 수 없습니다. 선생님 빵을 왜 못 세요? 빵은 이렇게 조각을 내면 조각을 셀 수 있지 빵을 자체를 못 센대요. 빵 한 조각, a piece of bread. 두 조각, two pieces of bread. 이렇게 셉니다. 오케이. A lot of bread는 이렇게 쓸 수도 없고 A lot of rice도 이렇게 쓸 수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으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 No. No. 이 녀석의 특이한 점은 뭡니까? No의 특이한 점. 소리가 안 나죠. 무슨 시예요? 이 속에 to가 들어있을 때는 요 모습 그대로 될 거고 does가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did가 들어가면 보통은 뭐 뒤에 ed나 d를 써서 과거형을 표시하는데 얘는 모습이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이렇게 new로 이건 did가 들어가 있는 과거형이다. 알고 있었다. 'Because' 이제 스펠링 안 틀릴 자신 있습니까? 오케이. 자, because를 보고 접속사라고 했는데 접속사의 의미가 뭔지 전에 설명한 적 있는데요. 접속사 뒤엔 어떤 의미가 온다고 했더라? 누가다가 온다 했죠? 이건 뭔 뜻이에요? 세 번째? Third? 에헤이, 초등학교 6학년이 이 단어를 모른다. 읽어보세요. Tired.
누구하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걸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 분명히 접속사는 다짜 떼버린다 그랬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고쳐주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얘기인데요. 됐습니까? 접속사는 누가다 앞에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다. 오케이. 뭐 이러면 다시 누가다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뭘까? 내가 언제 피곤하니? 라고 묻고 싶어? 내가 언제 피곤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되고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왜는 몇 가지 뜻이 있다? 자, 왜의 뜻부터 전에 배웠던 거 얘기해 주세요. 왜의 두 가지 뜻은 뭐? 언제 하고 뭐뭐 할 때. 왜는 언제 라고 묻는 말에 쓰이기도 하고 누가 뭐 할 때 라는 뜻도 된다. 그래서 내가 언제 피곤한지 묻고 싶으면 웬 뒤에 묻는 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am I tired는 뭐예요? am I 했으니까 묵으니까 when의 뜻은 언제가 됐어. 이건 내가 언제 피곤할 거고요. 그러면 when I am tired는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왔으니까 when의 뜻은 뭐고? 이렇게 된다고요. when이 이런 뜻으로 때란 뜻으로 쓰였을 때 보고 접속사라고 합니다. because하고 똑같은 접속사. because, 접속사라고 불리는 녀석들 뒤에는 누가다가 와서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던 뜻으로 바꿔버린다. 오케이. 그 다음 but 얘도 접속사입니다. 스토리 무슨 시예요?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이야기 하나, 이야기 둘 하지 못하는구나. 이야기를 왜 못 써? 그러면 이야기 들, 뭐 이야기 하나면은 뭐 이렇게 쓸 거고 이야기 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고. Y랑 I를 고치고 ES 해야 됩니다. 그냥 S만 붙인다고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다음 뭡니까 이것도? 응? 그렇지. Care. 무슨 시죠? 오케이. Do가 들어가 있을 땐 이럴 거고 Does가 들어가면 이렇게 바뀔 거고 Did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페이스.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문장 속에서 이 다음 과정인 읽기 연습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프랙티스. 얘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하다시로 쓰였을 때 두면 이 형태, 더즈면 이 형태, 디드는 아까 봤습니다. 프랙티스드. was. 자, am is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be 동사 하나 빠지지 않았나요? 비동사 셋인데 지금 하나 빠졌잖아. 걔가 누구죠? 지금 비동사가 셋인데 am하고 is의 과거가 was라고 되어있잖아. 지금 비동사 뭐가 빠져있어? 어? day가 비동사입니까? 보내 빨리. am is하고 하나 빠졌잖아 비동사.
비동사 셋이 뭔지. 그럼 are는 과거형이 was가 아니란 얘기네? 그렇지. were 했죠. 됐습니까? am is는 was고요. are는 were입니다. 응? a few. a few. 오케이. 그러면 a few book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약간의 몇 개의 라는 뜻이니까 최소한 몇 개 이상이란 말이야. 둘 이상이란 말이니까 a few books 이렇게 되겠지. 그치? a few 뒤에도 반드시 무슨 형태? 복수 형태 와야 돼요. 그러면 a few years ago가 무슨 뜻일까요? a few years ago.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practice room. practice room. 아까 practic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죠? 무슨 시예요? 아, 이런 시죠. 연습인데 그게 무슨 하다 시야? 야, 솔직히 하다 시가 제일 쉽지 않냐? 뭐만 알고 나면 구분하기가 제일 쉽지 않냐? 하다 시가 뭐만 알고 나면 하다 시 구분하기가 제일 쉬워요. 뜻만 알고 나면 제일 쉽지 않나요? 자, 얘 이상하게 읽어주죠. 얘는 발음이 뭐다? 뭘 것 같아요? wasn't 하면 돼. wasn't가 아니고 wasn't입니다. wasn't.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 one. no one. 자, no one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느냐? No one is kind.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No one is kind. 정확한가? No one의 뜻이 아무도 뭐뭐 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면 no one is kind가 무슨 뜻일까? 아무도 친절하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 여기에 비동사 몇 가지가 있는데 비동사 종류 is, are 세 가지가 있는데 하필 is를 썼네. 그치? 그 말은 얘는 암만 길어봤자 he, she, is로 생각한다. 그러면 언니, 네. 끊었어. 이렇게 하면 뭐? 패드 다 했어? 네. 패드 다 했고 책도 다 했어? 벌써? 네. 또 부르네. 자, no one no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 no one is 해야 돼. 다요? no one no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no one knows 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된다? 왜 does가 들어가야 되죠? he, she, it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no one knows는 또 무슨 뜻일까? 예? 너 해 뜻이 뭔데? 아무도 모른다. 됐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No one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No one의 뜻이 이상하니까 내가 뭐 여러분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실제로 문장 속에 썼을 때 어떤 식의 뜻을 만들어내는지 알려드렸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가 끝까지 몰랐던 건 뭐지 결국?